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손을 이용한 아주 유용한 연습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력 단련과 더불어서 꼭 단련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섬세한 테크닉의 단련이거든요. 특히나 그 섬세한 테크닉이 단련될수록 정말 드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채로워집니다. 네, 그만큼 섬세한 사운드는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뭐 우린 드럼 잘 모르는데 섬세한 사운드 그냥 뭐 작게만 연습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력 단련은 뭐 세게 이렇게 탁탁탁 던지라고 저번에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작게만 연습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빨래 털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근력 단련과 섬세함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첫 번째는 두 번을 치는 거예요. 두 번을 어떻게 치냐면요, 우리가 드럼을 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스트로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운 스트로크와 업 스트로크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가 뭐냐면 하이햇 이렇게 치는 거 정말 많이 보셨죠? 다운, 업. 이름처럼 다운, 업.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이 다운 스트로크와 업 스트로크가 정말 섬세함과 근력을 단련시켜주는 최고의 동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칠 거냐면 제가 오른손은 플로우탐, 왼손은 스네어 해서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 동작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빨래 털어보셨죠? 네, 이렇게 털죠. 네, 빨래를 이렇게 털진 않잖아요. 그리고 빨래를 이렇게 앞으로 털지도 않죠. 빨래 털 때 어떻죠? 팔꿈치를 벌린 상태에서 빨래 들고 던질 때 팔을 이러고 있으신 분들은 없죠. 던질 때는 자연스럽게 팔이 오므라들죠. 약간 마치 이렇게 날갯짓 하듯이 누구나 다 빨래를 이렇게 터십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스틱만 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스틱 쥐어볼게요. 그냥 이겁니다. 근데 보시면 다운, 업. 올라갈 때 건드리죠. 근데 건드릴 때 어떻죠? 아무래도 다운 스트로크보단 볼륨이 작죠. 빨리 하면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작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빨리 할 때도 동작을 크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빠르면은 동작을 최소화하는 거다. 하지만 다운 스트로크와 업 스트로크, 이 빨래를 낮게 털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딴던, 딴던 이런 소리가 나죠? 이번엔 제가 세 번 쳐볼 거예요. 딴단단으로 딴단단. 그러면 다운 스트로크 하지만 그 다음에 탭 스트로크라는 것을 연주하고요. 그 다음 업이에요. 근데 탭, 업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빨래를 터는데 이렇게 세 번을 치고 올라온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까는 두 번이었죠? 여기서 그냥 세 번. 그래서 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고 있는 날을 스스로 점검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거울을 앞에 두고 연습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인의 팔 동작을 잘 보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번. 네 번은 다운, 마지막에 올라오면 되겠죠? 빨래를 털고 좀 늦게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앞에 소리 다운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작게 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건 저는 오래 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펄럭펄럭펄럭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짧게 한번 솔로를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드럼 솔로 좋아하시니까 발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 아, 메트로놈도 같이 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메트로놈, 우리의 친구 메트로놈. 메트로놈 비트를 4로 맞추고 음표는 8분 음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템포는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1, 2, 3, 4. 발은 정박에 밟는 연습을 하면 정확히 힙이 된 연습이 되겠죠?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박수 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데 선생님 세 번 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시면은 메트로놈 설정을 옆으로 넘기시면 비트를 4에 맞추시고 요 음표 있죠? 이거를 돌리시면 3, 셋 있다는 음표라는 게 나옵니다. 이 TD 공실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메트로놈 버튼을 클릭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띠또또 띠또또 띠또또로 나오는데 템포가 너무 빠르다. 그럼 또 옆으로 옮기셔서 템포를 80으로 낮춰볼까요? 아, 60으로 낮추겠습니다. 세 번. 여기에 딱 맞춰서 그냥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연습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뒷심에 힘주는 거 있죠? 네, 그것과 더불어서 매일 반복하시면 정말 손이 많이 단련되는 좋은 연습들이니까 제 학생들 다 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 유용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